오늘은 이 자가 면역병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 씨병, 파킨슨 병으로 오신 분이 네 분이나 돼요. 이 파킨슨 병이 자가 면역성 질병입니다. 루푸스, 자가 면역성 질병, 신부전, 콩팥이 자꾸 나빠지는 거, 자가 면역, 갑상선염, 자가 면역,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자가 면역병, 그 다음에 원형 탈모증, 안구 건조증, 그 다음에 구강, 입이 자꾸 마르는 침이 안 나는 구강 건조증, 뭐 수많은 병들이 자가 면역성 질병입니다. 그 각각 다 다른 병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다 같은 병이야. 관절염, 갑상선염, 원형 탈모증, 파킨슨병, 녹내장, 무슨 망막 박리증, 뭐 이런 게 다 같은 병. 통틀어서 그런 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가 면역성 질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자신의 T세포가 그 T세포 안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T세포의 성질이 변질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이 T세포가 암세포나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걸 공격해서 나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램이,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그 유전자가 변질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나를 공격하는 T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망막을 공격하면 망막에 병이 오고, 목은 이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을 생산해내는 목은 세포를 공격하면은, 원형 탈모증, 관절 조직을 공격하면 관절염, 눈, 녹내장, 그 다음에 이 뇌, 특히 뇌의 특정 부분, 파킨슨병.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된 판인지 내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나를 공격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국 그 자가 면역병도 알고 보니까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병이 유전자가 변질됐는데 왜 변질이 됐느냐? 이게 이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까지 배운 것을 또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에 어떤 영향이 미쳐서 유전자가 변합니다. 아시겠어요? 유전자가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변하는 것 중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전자의 그 화학적 구조 자체가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이때까지 쭉 얘기한 변화는 그런 구조적 변화는 아니고 기능적 변화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조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변해요? 기능이 변해요. 기능이 변한다는 것은 꺼졌다, 뭐예요? 켜졌다. 어저께 여러분 이제 보셨습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꺼지고 어떻게 켜지는가. 그것이 그 조절이 잘 안 되는 병. 그것이 대부분이에요. 알고 보면.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이 기능적 변질을 몰랐습니다. 왜 의사들이 모를 수밖에 없어요? 기를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 기가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가 뭐를 조절해서?
메틸기, 노란색 물질, 그렇죠? 그 귀신 뭐예요? 그 칼을 노릇으로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절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T세포의 기능이 변질된 거예요.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공격성이라든가 암세포를 죽여버린다든가 하는 기능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엉뚱하게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병을 자가면역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파킨슨스 병으로 오신 분이 여러분 되니까 파킨슨스 병을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 유전자를 고칠 수가 없으니까 파킨슨스 병만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못 고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를 잘 공부를 해보면은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참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 인간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했어요. 우리는 아름다움은 뭐예요? 와, 아름답다. 이렇게 할 줄 알아. 웃으면 웃을 줄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돼 있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뚜껑이는 아무리 웃겨도 웃어야 안 웃어요. 뚜껑이는 똥을 봐도 장미꽃을 봐도 돼요. 그 파리가 한 마리 앉아서 이거밖에 없어. 행복이라는 건 뚜껑이하고 별 상관이 뭐예요?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사람이 뚜껑이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느낄 시간도 없고 느끼고 싶지도 뭐예요? 않고 돈만 벌면 돼. 돈만 벌면. 그렇게 사는 사람 많죠? 새벽부터 그냥 밤까지 그냥 행복이란 게 없어. 그냥 돈만 보면 뭐야? 돈! 드디어 여러분 뉴스타트 하니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행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목석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거죠. 목석 같이 살면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 꺼집니다. 네. 그래서 이 인간을 행복감을 느끼게 해 인간은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줄 압니다. 이게 특권이야. 그 창조주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예, 그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감을 많이 느끼면서 살수록 장수합니다. 아시겠어요? 응. 그래서 제가 가만히 뉴스타트를 하면서, 결국,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고 하면은, 이 건강은 영에 달렸구나. 그렇죠. 클릭에 달렸어. 좋은 영이냐, 성령이냐, 뭐예요? 악령이냐. 영의 선택에 달려있어.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좋은 영을 받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악령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행복이란 건 갚으려. 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싸나운 사람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역시 건강은 영이고, 영은 인간의 무엇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품성을 결정해 주는구나. 성품?
그래서 이 싸납게 살다 보면은 내 수명을 내가 갉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 싸납게 해서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그 대가로 내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내 유전자 다 꺼지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고 하면요. 제가 이거 오늘 처음 하는 얘기인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고 하면은, 김현수 씨는 어디 갔냐? 자, 딱 들었냐 하면은, 개들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개가 갠데, 개들이, 이 개들의 종류에 따라서 성질들이 다 달라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그 가서 아리조나 그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제가 묵는 집에 개 두 마리가 옛날에 개 그 집에 제가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묵습니다. 일주일씩 묵는데 그 집이 개를 참 좋아해요. 저도 개를 좋아하고 그래서 갔는데 옛날에 있던 개가 너무 늙어가지고 이 개는 주인한테만 충성해. 그런데 이번에 아주 젊은 개 두 마리를 이제 암컷 수컷을 갖다 놨는데 여러분 그 어떤 개냐 하면은 저는 이번에 그 개들을 보고 그 개들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골든 리트리버라는 개 있죠. 이렇게 아주 그 누른 그 금색으로 쫙 해서 근사하게 생긴 그 개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 개를 좋아하냐면은 이 개들은 화를 낼 줄 몰라. 맨날 웃는 얼굴이고 그렇게 순해요. 골든 리트리버보다 더 순해. 네. 그 어떤 개냐면은 근데 골든 리트리버만큼 모양이 근사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모양은 별로 없어요. 그 뭐 포인터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털 색깔이 뭐 누른 거 흰 거 뭐 이래서 뭐 특징은 뭐 그렇게 없는데 모양으로 봐서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개 이름이 라바도 리트리버인가 그래요. 라바도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짖을 줄은 몰라. 아무리 세 사람이 와도 그저 와서 어서 오세요.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제가 야 이렇게 성품이 좋은 개가 다 있구나. 내가 앞으로 개를 기르면 뭐예요? 이게 이런 개를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도 개가 마음에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자 이게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가 이게 결국 영의 차이고 품성의 차인데 개도 품성이 나쁜 개들이 있잖아요. 부르덕고 얘들은 뭐 이렇게 친절하고 이런 건 몰라. 생긴 것도 어떻게 생겼어? 부르덕은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또 싸나운 도벨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개들은 행복을 잘 몰라요. 그저 이런 거는 할 줄 알지. 도벨만 화내면 겁나죠. 그리고 이 벅벅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왔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개를 워낙 좋아하니까 개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깊이 해놨어. 그래서 제가 각종 개들의 수명 비교 탁탁 쳤거든. 구글 들어가서 쫙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라바도라 14년 평균 수명, 브루독구 6년. 맞아, 생각했던 대로 맞아. 야, 역시 이 품성하고 이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도벨만 8년. 그러니까 품성 좋은 개들은 다 오래 살아요. 야,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참, 아, 이 품성이 유전자의 기능에 영향을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미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영이 들어오면, 영이 어디로 들어와요? 뇌로 들어옵니다. 뇌로 들어오면은, 영이 우리의 마음을 바꾼단 말입니다.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 생각나죠? 영이 와서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너희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지 뭐요? 않는다는 거짓 영이 들어와서 이 쌍둥이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이 뇌를 지배하는 뇌파가 바뀌어야 됩니다. 뇌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뇌에 전기가 통하고 있잖아요. 그 전기가 통할 때 이 전자파가 나오잖아. 그 찍는 것이 뇌파거든요. 예. 이 뇌파를 변해요. 이 뇌파가 변하면은 마음이 변해요. 느낌이 변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뇌파를 찍어보면, 자, 뇌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뇌파가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뇌파가 안 보일까? 됐다. 네. 자, 이 보면 제일 먼저 여기 베타파라는 뇌파가 있어요. 제일 위에 거, 이거. 이거는 굉장히 주파수가 빨라요, 안 빨라요? 아, 빠릅니다. 빠르면서 들쑥날쑥 뒤죽박죽입니다. 그렇죠? 이런 뇌파가 여러분 뇌를 흐르면 흐르고 있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뇌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잡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잡념. 그래서 뭐 잡념이란 게 별로 좋지 않은 생각들 아닙니까? 이것저것 이것저것.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그래도 안 돼. 계속 잡념이 나를 지배해. 그래서 우리가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로잡혀서 살아요. 네. 그래서 이 잡념을 주는 악한 영, 나쁜 클릭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그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게 우울증. 그래서 막 웃으려고 그래도 웃게 웃어지지도 않고, 예? 죽고 싶기만 하고, 예?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 치고 내가 우울증을 벗어버리고 싶죠. 그래도 벗을 수가 뭐예요? 없으니까 못 벗어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잡념에 사로잡혔다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내 팔을 찍어 보면 이 알파파입니다. 이 아주 파장이 좋아요. 예. 잡념이 있어요, 지금 없어? 없잖아요. 예. 여기 들어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잡념이 있었는데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베타파, 이 잡념파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 베타파가 점점 변해서 이 알파파가 돼.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이제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해. 아, 희망 있다. 정말 멋있다. 옳다. 이제 알았다. 예, 기쁘다. 이런 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것에 집중을 하지 뭐예요? 못하고 그냥 이것저것 들쑥날쑥 보세요. 이 뇌파 보세요. 들쑥날쑥 하잖아. 예. 예. 이거는 삐죽하고 이거는 크고 이거는 뭐 조그맣고 뭐 이런 이게 이제 평화가 없는 게 마음의 평화가. 예. 이 알파파가 이제 되면은 탁 마음의 평화가 그러면서 여러분 잡념이 없을 때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평안하면서 희망이 생기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분명해져.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알파파를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알파파를 유지하려면 좋은 영을 받아야 돼. 진선미의 영, 사랑의 영을 받다가 누가 나한테 자꾸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내 파가 어떻게 돼요? 금방 베타파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좋은 유전자들이 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이 뇌로 들어와서 내 파를 변화시켜서 인간을 지배하는 거, 유전자를 지배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좋은 뇌파가 유전자에 도달하면 유전자가 잘 작동하고 나쁜 뇌파가 들어가면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저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습니다. 저 그림으로 안 나와 있는데. 그걸 감마파라 그래요. 감마파. 감마파는 막 형편없습니다. 주파수가 굉장히 빠르고 막 더 불규칙합니다. 그거는 어떤 때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이 너무 약이 올랐을 때 뭐 여자들은 말을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특징은 뭐냐면은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자들은 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말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남자는 생각을 하려면 말을 좀 안 해야 되거든. 예. 그래서 남자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조용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자는 문제가 터지면 말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렇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딱 발생했다. 남자로서는 이게 말로 해결될 일이 뭐예요? 아니거든, 가마지. 이걸 어떻게 대처하나 이래서. 근데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옆에서 어머, 큰일 났네. 당신 봐,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이렇게 됐잖아. 여자 가만히 있어. 예. 그런데도 여자는 뭐예요? 자꾸 한다고! 말로 풀어야 되니까. 예. 근데 남자는 그게 뭐예요? 그게 너무 신경질 나는 거야, 지금. 지금 왜 지금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별 상관없는 일까지 더 덜먹이더라고. 뭐 작년에도 뭐 어쩌고 했으면서 하시겠어.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일하고.
그럼 남자들 약 올라 안 올라? 시끄러워. 좀 조용해. 좀 가만 좀 있어봐. 제가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도 계속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우리 집사람 얘기는 이건 안 해요. 어떤 여자들은 소리 칠수록 뚱뚱해도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집어야 돼. 그렇죠? 지껄어! 저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제 집어서 던지는 거라. 예. 네. 그건 이성을 잠깐 뭐요? 이런, 그 상태가 감마. 감마파가 뇌를 지배하면 이성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여자가 이성을 잃으면 이제 이러다가 좀 있으면 뭐 유전자 다 꺼져 가지고 기절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그까지는 가지 마. 좀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풀고 싶어도 남편을 그까지 몰지 말라고. 그래서 아 감마파로 들어가겠다 싶으면 거기서 좀 괴로우실지라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말을 좀 뭐요. 입술을 깨물고 말을 참으시라고. 아 박수. 그런데 우리 남자들이 여자한테 할 부탁이 많지만은 이 부탁만은 하면 안 되겠더라고. 왜? 여자는 결국 다 풀어야 시원하니까. 이게 못 풀면 결국 안에서 또 병이 돼. 아니,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대신 병이 나줄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병나게 할 수가 있는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자, 근데 남자는 막 그게 여자는 자꾸 이 뭐야 1절, 2절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1절, 2절. 이 같은 얘긴데 가사가 살짝 살짝 조금씩 바뀌는 뿐이지. 그래서 이게 한 5절쯤 가면 뭐예요? 감마파가 돼버린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 보면 여자도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후회는 하는데 잘못했다는 말은 또 안 하는 게 여자니까 또 남자들 그렇게 하세요. 예. 네. 자, 그래서 이 뇌파가 달라지고 뇌파가 달라지면 이 신경이라는 전선을 통해서 여러분 몸에 흘러가는 전자파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가 좋은 클릭, 나쁜 클릭 이게 다 주파수의 문제예요. 저 좋은 주파수냐, 나쁜 주파수냐 따라서 좋은 클릭, 나쁜 클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뇌파가 드디어 뭐를 타고 가요? 신경을 타고 결국 온몸에 퍼져서 유전자까지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좋은 파동 받으면 그래서 좋은 파동을 우리가 생명파, 나쁜 주파수를 뭐요? 사망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영, 이건 진리의 영이죠. 이 영은 무슨 영이에요? 거짓의 영, 이것은 거짓 사망의 영이야. 이것은 진선미의 영. 자, 이 공식을 여러분이 다. 그래서 좋은 영을 받으면 이게 좋은 반응을 하고 나쁜 영을 받으면 유전자가 나쁜 반응을 한다.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탁 넣어놓으세요. 아시겠어요?
모든 병이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공식을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입을 해서 풀어나가야 돼. 그러면 자가 면역성 질병은 뭐가 변질된 거라고요? 유전자가 변질되는데 어디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T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T세포. T세포. 그래서 이 T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 파괴물질이 생산이 돼가지고 결국 각종 조직을 파괴, 염증을 일으켜서 파괴합니다. 그럼 파킨슨 질병은 어느 유전자의 문제가 발생했나? 물론 T세포 유전자가 이제 변질이 돼서 파괴를 하는데 어디를 파괴하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집니다. 파킨슨 질병의 경우는 이 뇌세포들이 여러 종류의 뇌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세포는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뇌세포에서는 인간을 뭐예요? 행복하게 하는 물질들이 생산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행복감, 우리 인간에게 행복감을 주는 물질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첫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편안해야 됩니다. 뭐 걱정거리 있고 불안한데 행복하다는 건 좀 힘들어. 그래서 마음의 평화, 평안. 이 평안을 주는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 그래서 뇌세포 속에는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 세로토닌 생산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나쁜 클릭을 받아서 꺼져버리면, 기가 막혀서 꺼져버리면 불안해져 사람이 괜히.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잘 나오는 사람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다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걱정 마. 이런 사람들은 세로토닌이 잘 나오는 사람. 세로토닌이 안 나온 사람은 될 일도 안 될 것 같아요. 되겠니? 혹시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히 병에 걸려서 불안해지면은 그건 거기서 다 망가집니다. 그 불안이란 것은 세로토닌 유전자를 꺼버렸다 말입니다. 꺼져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악한 영이 한 거 아니요? 나쁜 클릭이 한 거 아니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암, 그러니까 T세포도 더 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암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면 더 잘 자라버려. 쑥쑥쑥쑥쑥쑥 자라버려. 그리고 통증이 없던 것도 뭐예요? 쑥쑥 통증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 하면 야, 암세포가 가만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세로토닌이 나오기 시작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렇죠? 아, 나도 희망이 있구나. 긍정. 그러면 T세포 유전자 조금씩 켜져. 그러면 암세포가 어떻게 하게? 가만히 있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이고, 이때까지는 뭐, 했었던 이 환자가 뭐 박수를 쳐서 노래도 뭐, 하하, 하자니까. 암세포 쪽에서 볼 때 미치는 거라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T세포가 좀 깨나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니까 암세포가 일단 숨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정지하는 상태를 암 무슨 상태라 부른다? 동면 상태라고 부른다. 예. 여러분의 암들이 지금쯤은 다 동면 상태로 들어갔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결국 영에 따라서
이 몸 내부의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철저히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철저히 기억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파킨슨 질병의 경우에는 뭐를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변질된 T세포가 뭐를 파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평안함을 주고 그 다음에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돈도 많고 자식 걱정도 없고 그런데 잠을 못 잔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생산이 안 되냐 하면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돼. 멜라토닌. 멜라토닌. 멜라토닌 유전자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멜라토닌. 그 다음에 마음에 이제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기쁨은 물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엔도르핀. 엔돌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괜히 기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유전자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감은 결국 뭐가 와서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명파가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병이 낫기 위해서는 생명파를 마음껏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책이 되더라도. 야, 이건 진리구나. 하, 감사하다. 아, 아름답다. 이거를 마음껏 느껴야 돼. 가능하면 그렇게 느끼도록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돼. 왜? 왜 의도적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방해하는 사망파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밀어붙여야 돼. 아시겠어요? 방해하는 사망파가 없다면 뭐 의도적으로 할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뭐냐면 만족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뭐 우리 남편 뭐 돈 잘 벌어놨고 애들, 딸들, 뭐 아들들 시집 장가 가서 다 잘 살고 있고 손자, 손녀들도 공부 잘하고 있고 걱정이 없습니다, 박사님. 그래놓고는 잠이 안 온다든가. 그렇죠? 그래놓고는 우리 아파트가 지금 62평인데 85평만 됐으면 꼭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을 뭐예요? 못하. 이 만족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이상구 박사만큼만 키가 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잘났어. 그래서 이 만족감을 주는 물질을 CCK라고 합니다. CCK. 콜레시스토카인이라는 그 어려운 물질을 아주 줄여서 그냥 CCK 그럽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이 정도를 여러분이 보유한다면은 행복해요, 아니에요? 아, 잠 잘 오고 마음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하다. 뭐 이 정도만 돼도 이 이상 더 바랄 게 뭐예요?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창조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도 덜 행복하다. 나는 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도록 만들고 싶다. 그래서 무슨 물질을 생산하기로 한지 아십니까? 예. 자, 여러분 마음 편안하고 잘 자고 기쁘고 만족하고 이건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은데 이 정도보다 더 행복한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가끔 가다가 어떤 상태가 있었다. 그래! 이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아시겠어요? 그런 거 해주는 물질을 그걸 쾌감이라 그러죠.
그래가 캬 맞았어. 예, 그건 기쁨 이상이지, 그렇죠? 이러한 그 이야 한 거 우리가 제일 많이 느꼈던 때가 2002년 월드컵 때입니다. 그렇죠? 이야 잠도 안 자고 막 한밤중에 저는 미국서 봤기 때문에 막 그때 미국서는 막 새벽 4시에 막 하고 이랬어. 이야가 막 펄쩍펄쩍 뛰고 하니까 전화가 따르르 오더라. 호텔 주인이 좀 조용하네. 이 쾌감을 주는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예, 도파민. 이 도파민이 이제 사람을 쾌감을 느끼게. 이렇게. 쾌감을 느끼면서 사람을 로맨틱하게 유연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연애할 때 도파민 많아. 그냥 여보 이제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유연해지잖아요. 몸 마음도 유연해지고 뭐도 유연해져요. 예, 몸도 유연해져요.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잘 나오면은 그냥 가만히 있기가 싫고 뭐 하고 싶어. 춤을 추고 싶어. 크, 좋다. 예. 이런 상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가 도파민이 생산될 때. 그런데 여러분, 이 뚜껑이 같이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목석같이 이렇게 살면 도파민 맛을 못 봐. 엔도르핀 맛도 모르고 세로토닌 맛도 모르고 모르고 살다가 맨날 신경질 내고 맨날 막 돈만 보면 또 돈 벌 때 없는데 하고 막 행복감이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라스베가스를 간 거야. 그래서 쫙 땡겼는데 뭐요? 예, 뭐 돈을 자꾸 잃다가 이제 신경질이라고 약이 오르고 좀 더 해, 좀 더 해. 근데 막 땡겼는데 어떻게 해요? 와장창창창창 나오면 막 도파민 꽉 생전 이런 도파민 맛을 본 일이 없어. 워낙 뚜꺼비처럼 살았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막 미치는 거야. 그럼 뭐에 중독이 되게? 도박에 중독. 그럼 막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집에 가도. 그래가지고 막 마누라 내가 출장 좀 갔다 올게.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라스베가스 가는 거야. 네 땡겨도 아직 안 터지는 거야 이제. 그럼 나중에 배가 망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참 좋은 건데 엉뚱하게 사용되면 이게 배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생산이 돼야만 참 이 동작도 유연해지고 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도파민이 안 나온 여자들은 어떻게 걷냐? 이렇게 걷습니다. 도파민이 잘 나오는 여자들은 이렇게 그래요. 모델처럼.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어디서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데입니까? 군대. 파킨슨스 병이라는 건 이 도파민이 안 나오는 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연성이 없어집니다. 마음에도 유연성이 없어지고 몸도 점점 굳어갑니다. 그래서 뻣뻣해지고 표정이 굳어갑니다. 싱글벙글 잘 웃을 수가 없고 웃어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건 도파민이 안 나와서 그래. 왜 도파민이 안 나오냐? T세포가
뇌로 올라가서 이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파괴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가 면역병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정도로 행복하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조주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는 우리 인간을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를 해놨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 이거보다 이 도파민보다 더 행복하다면 이거는 끝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고 하면은 아 극치감이란 거예요. 극치. 막 이것을 느꼈다면 이제는 뭐요? 오늘 뭐요? 죽어도 그 이제 공자 선생님 같은 분이 하시면 아침에 내가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뭐요? 죽어도 한이 없다. 이제 그 정도로 공자 선생님은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뭐예요? 이 극치감을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아, 그렇구나. 예. 예. 그 저도 그래요. 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과학 논문을 연구하거나 이야 이거야! 탁 깨달으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옥시토신.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옥시토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옥시토신이 하는 일은 이 자궁을 꽉꽉 수축하게 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자궁을 강력하게 수축시켜서 이 아기를 나가게 하는 그런 물질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뇌에서도 작용을 해. 뇌에서 작용을 하면 막 이거를 내가 느껴봤다면 이제 뭐요? 죽어도 좋다. 이런 극치의 행복감이야. 아시겠어요? 남자들은 이거 느끼기가 별로 쉽지 않습니다만은 여자분들 중에는 이거 느껴본 분들이 여기 여러분 계실 거예요. 이게 언제냐 하면은 특히 그 첫애 낳았을 때. 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임신을 해봤어. 근데 이제 첫 해산은 진통인 시간이 길잖아요. 10시간, 뭐 12시간. 아픈 진통 끝에 결국은 아기가 나왔는데 탁 이거야 이게 내 새끼야 그렇죠? 응? 그 자식을 품에 딱 안았을 때 뭐요?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지. 응. 이거야 바로 이거야. 아시겠어요? 끝난 겁니다. 나는 얘를 위하여 뭐까지 바칠 수 있어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 그 최고예요.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너와 나는 두 인간이 아니고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야. 그래서 이 극치감을 일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일체. 일체감. 우리는 드디어 뭐예요? 하나가 되었노라. 이 일체감은 이제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엄마들이나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앞으로 이 일체감을 우리가 다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해놨어. 언제냐? 하늘나라 딱 가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가 다 하나님의 예수라는 신랑의 신부들이 되게 돼 있어. 이제 그건 하나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돼. 그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
우리는 뭐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와 피조물인 인간은 더 이상 뭐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내가 아니라 더 이상 뭐예요? 하나가 된다. 그때 우리는 이 일체감의 행복감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 뭐 대충 뭐 이 정도 뭐 가끔 가다가 뭐 도파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물질들을 이 행복 물질들을 이게 이제 행복 물질입니다. 행복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생명파를 받아서 작동을 잘 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거야. 그러면서 품성이 변하는 거죠. 그렇게 신경질 달려든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 보면은요,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급격히 좋아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한 달, 두 달 만에 뭐요? 암이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보면 암은 없어졌는데 성질이 안 변한 사람 있죠? 그럼 재발하더라고. 결국 나중으로 옛날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또 성질을 내쌓고 이러니까 결국 유전자 꺼지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함께 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재발을 하네. 예. 그리고 여러분 성격이 함께 변해야만 여러분이 행복하실 수가 뭐예요? 있습니다. 병은 나아버렸는데 아직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자가면역 왜 T세포가 왜 T세포가 그렇게 자가면역성을 띠도록 변질돼 버렸냐? 그것도 연구를 해보니까 이 T세포라는 세포는요, 여러분의 뇌에서 생산되는 이런 엔도르핀, 뭐 이제 저 스트레스 물질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 뇌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질의 이 T세포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그 물질들을 받아들이는 소위 수용체, 쉽게 표현하면 안테나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세포보다 훨씬 그 안테나가 많아. 그래서 뇌 변화에 시시각각의 변화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시시각각의 변화에 아주 빠르게 영향을 입는 세포가 T세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심리학이 따로 있고 면역학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신신경면역학, Psychoimmunology 이렇게 되어 있어요. Psycho는 이제 심리 아닙니까? Psycho, 그 다음에 Immunology는 이게 면역학입니다. Immunology. 그래서 정신면역학이라는 학문이 드디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여러분의 T세포는 여러분의 정신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T세포가 자가 면역적으로 나를 공격하도록 변질되어버린 것은 결국 무엇에 따랐습니까? 이 마음이 결국 뭐예요? 뇌파가, 이 나쁜 뇌파가 들어가서 여기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T세포가 어떤 뇌로부터 어떤 신호를 받았을까? 구체적으로. 이제 원칙적인 얘기는 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나쁜 신호라고 하는 것. T세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공격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자꾸 내 마음 속에 뭐요? 이러고 살아서 뭐하냐? 이러고 살 바에는 뭐요?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자꾸 그 신호는 누가 주는 신호요? 예, 네. 사망파죠. 악령이죠. 네. 나는 안 될 거야. 나만은 안 날 것 같아. 네. 이럴 바야 막 빨리 죽어버린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사단이, 마귀가 성경이 있는 대로 하면 자꾸 그런 부정적인 예, 사망파를 보내서 그러면 결국은 그게 신경을 타고 T세포 유전자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T세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회의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야, 우리 주인님께서 최근에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살 바에 죽고 싶다고 하는 것 같지가 않냐? 그럼 다른 T세포들도 나도 그 싫은 신호를 자주 자주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좀 협조해드리자.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가 막 콩팥을 공격하자. 그래서 이제 신부전증이 발생하고 또 모세혈관을 공격하자. 그럼 무슨 뭐야? 루푸스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죽고 싶다는 것이 가장 그 이제 보편적인 그런 신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은 여성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여성들 중에 어떤 여성들이 많으냐 하면은 주로 얌전하고 아주 착하고, 그래서 다른 안 착한 여자들은 친구들끼리 만나면 뒤립다 시어머니 욕을 서로 하는데 이 착한 여자들을 만나면은 시어머니 칭찬만 하는 예, 너희 시어머니 어떠니에? 다 마찬가지일 거야. 안 그래? 그러면 이 며느리 뭐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속은 썩으면서 예. 이렇게 살려니까 또 죽을 지경이야. 그렇죠. 이제 이래저래 살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느껴가면서 살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아주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결국 남 잘못으로 돌리는 여자들은 막 걱정 마세요. 그 자가 면역병 안 걸릴 테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 이제 그런 여자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은 또 뭐요? 이건 남을 공격을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화끈하게 걸려요. 갑자기 심근경색해서 이런다든가. 우리처럼 이렇게 좀 이게 암 환자들 다 내성적이거든요. 저도 참 내성적이고 자가 면역적인 성격이에요. 뉴스타트를 몰랐다면은 암도 걸리고. 뭐 자가 면역병도 제가 앓고 있었으니까 류마티스성 관절염, 대장성 신경염, 뭐 혹은 궤양성 대장염, 뭐 이런 거 이제 앓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를 해서 푼숙기가 좀 생겨가지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도 없어져 버렸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데 이제 이 성격이 활발한 여성들도 이 자가면역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떠냐 하면은 이 성격이 활발하고 능력이 많고 또 일을 맡기면 뭐요? 잘 해내고 이런 사람들은 일을 잘하다가 보니까
미스 김한테 시키면 뭐요? 끝내주게 한다? 막 이게 뭐 너무 신이 나가지고 나중에 일 몇 개 막 잠도 안 자. 막. 그러면 T세포가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날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면 T세포가 야 이 여자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른 T세포들도 결국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 뭐 시도 때도 없이 뭐요? 일만 해제끼고 잠잘 줄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도 뭐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공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원인을 알았죠, 그렇죠? 자, 이게 원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도 그 본래는 내성적이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무슨 뭐 이렇게 왜 이런 타입이 아니니까 남자로서 뭐든지 이제 차분하게 대처하고 하다 보니까 누르는 성질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안 누를 수가 뭐요? 없어요. 뭐 안 눌렀다가는 문제가 더 심각해져. 그런 때는 누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눌러놓은 거 이 쓰레기를 버려야 되겠는데 쓰레기가 버릴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통을 꼭 좋은 걸 하나 구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이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 제가 굉장히 좋은 쓰레기통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좋은 걸수록 비싼데 이 쓰레기통은 최고의 쓰레기통인데도 불구하고 공짜. 그 쓰레기통 브랜드 네임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쓰레기통이 바로 예수표 쓰레기통이야. 예수표. 네. 그래서 눌려서 이게 쌓일 때 하나님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편이 미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털어놔. 솔직하게.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가지고 뭐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해. 저는요 남편 참 사랑합니다. 뭐. 그러지 말고 그렇게 좋은 것만 하나님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칭찬 듣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칭찬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여러분이 좋아서 죽는 분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성경권 뭐예요? 죄가 많을수록 뭐예요? 하나님 더 사랑한다 그래. 그런 분이니 여러분 뭐 내가 얼마나 착하냐 뭐 이런 거 보여드릴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으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썩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더 내놓으면은 더 갖다 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더 사랑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 하시겠어요. 예,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려 아시겠어요? 예수표 쓰레기통 공짜. 그 뭐. 택배로 붙일 수도 없고 여러분 가는 곳에 어디나 같이 가고 화장실에도 따라 들어오시는 분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버리세요. 사람들이 자꾸 그 예수표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친구도 그 막 쓰레기가 다른 친구 쓰레기를 한참 받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막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자꾸 쓰레기를 사람한테 버려봐야 나중에 결국 또 돌아옵니다. 왜? 이 친구는 또 딴 이 친구한테 버려야 되고 또 이 친구한테 버려야 되고 이 친구는 또 뭐 이렇게 와 막 이래가지고
결국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쓰레기가. 그래서 이 세상이 영적 쓰레기통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표 쓰레기통에 버리면 쓰레기는 싹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네. 모든 쓰레기는 없어지도록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 미리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쪽쪽 계속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우리가 같이 살수록 용서할 일이 많아져. 그건 뭐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용서받을 일도 아닌데 이쪽에서는 용서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왜? 그거는 누가 옳고 나 걸러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서로 뭐예요? 달라서 생긴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생긴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막 그래도 용서해야 돼. 생각이 다르면 결국 내가 잘못 한쪽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막 그 쓰레기까지 다 버리고 그러면은 후련하다 그러지 않아요? 후련하다.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통을 만난 분들은 후련함을 느낍니다. 이야, 이제 후련하다. 예. 그래서 그 후련함이 후련하다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뭐예요? T세포들이 죽고 싶다 뭐 이런 신호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야, 후련하다. 이제 뭐예요? 산맛 뭐예요? 난다. 이렇게 되면 T세포가 다시 모여서 회의를. 요새는 우리가 뭐 협조해드릴 거 없네. 그래서 공격을 안 해요. 그러면서 드디어 콩팥도 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파킨슨병 환자는 드디어 뭐요? 뇌세포,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 새 뇌세포가 다시 재생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뇌에도 그 뇌세포도 가지세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뇌에도 무슨 세포가 있으면 재생하겠습니까? 줄기세포.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New nerve cells for the adult brain. 성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긴다. 이게 어떻게 생기냐? 보니까 여기 무슨 세포라고 되어 있습니까? Stem cell. Stem cell이란 게 줄기 세포입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성숙한 뇌세포. 그래서 이 뇌 속에 뇌 줄기 세포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1단계 성숙해서 이런 세포가 되고 이런 세포가 2단계 성숙을 해서 이런 세포가 되고 이게 미성숙 뇌세포예요. 3단계 성장을 해서 이런 완전히 성숙한 뇌세포가 다시 재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파킨슨병 환자도 희망이 뭐예요? 있습니다. 아니었어요.